또한 분의 댓글 함께하며 시작합니다. 10개 이상 영상을 보다가 선생님 영상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특히 주식하냐고 꼭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또 어떤 주식 관련 영상을 보시냐고는 묻곤 합니다. 대충 얘기하다 보면, 아, 이분은 주식 초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꼭 힐링 여행자 챙겨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누군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암만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그 부자로 가는 어떤 길을 갔나면 사업과 투자했다는 것. 이 주식 투자는 사업과 투자, 이두 마리 토끼를 그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만들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만들어. 또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을 해. 휴대폰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수출해. 또 AI,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 그것도 구멍가게식이 아니라 세계 1등 가는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공장, 시설, 인원, 판매량,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죠? 내가 애플 똑같은 동등한 사업을 해. 삼성전자와 똑같은 동등한 사업을 해. 테슬라, 엔비디아, 세계적인 1등 회사들의 사업을 내가 해. 누가 그걸 하지 마라 그래요? 능력이 안 돼서, 자본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마 말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말려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사업하는 것을 주식을 통해서 사업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 투자가 그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업의 이 동업자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의 수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주식 매수하는 이유,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반대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식 투자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주식,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 아주 이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것인가요? 열이면 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수익 남겼어.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수익 남겼어. 그래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버는 게 주식 투자야. 그러니까 도박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부분 망하지.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이 투자금이 적어도 두배 이상 불어난 재산 딱 보여주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솔깃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해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은행? 은행은 내가 저금한 돈 가지고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데 은행이 오히려 나한테 쥐꼬리만한 이자 주면서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고리대금은 아니지만 이 기업에 또 개인에 대출하고 더 많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행이 영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수익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두 배, 더 지나면 세 배. 우리 봤잖아요. 10년이면요. 5배, 6배예요. 적어도 5년이면 2배, 3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내가 재산 2배, 3배 늘립니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딱 2배 재산을 늘린 거 보여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행 중인 방법. 팔지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현금을 주식으로 계속 바꿔서 보유하는 방법. 이 방법처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투자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쉽죠? 멘탈 뺍시다.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그렇죠? 근데 멘탈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생겼는데 그냥 주식 사.
주가가 얼마든 간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신경 안 써. 그냥 현금만 생기면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놔. 가장 단순하고 쉬운 투자 방법이에요. 부동산 투자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만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종목이죠, 선택을 해서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또 일부는 사람 망하게 왜 자꾸 주식 투자를 얘기합니까? 주식 투자 자꾸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렇게 금융 문맹일 수가 있지? 이것은 제 가슴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증식합니까? 재산을 두 배, 세 배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없거든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로는 여러분들도 책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책 읽잖아요. 다 사업과 투자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가 두려운 말씀 드렸죠. 돈을 잃는 두려움에 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일반 서민들이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원금 보존만 생각하고 은행에 잠자기에 넣어둡니다. 진정한 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의 이 부가 쌓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로 이 초보들 보면 당장 투자하면 막 돈 벌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 막 급등주, 동전주, 그냥 막 테마주 막 따라다니죠. 빨리 돈 벌려고. 거기다가 주가가 떨어진 것 같으면 막 주식 담보대출까지 막 받아요. 큰일 나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주식 투자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익을 내려면, 부가 쌓이려면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부동산 두세 달 만에 크게 돈 벌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산 지 20년 넘는 부동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수십 년째 그냥 묻어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묻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표적인 두 종류의 투자 알고들 계시죠? 부동산과 주식.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오래 보유를 해요. 어차피 내가 들어가 살기도 하지만 똑같이 오래 보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종목들은 정말 오래 보유를 해도 되는 그러한 안전한 종목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가 힘을 발휘해서 이 복리의 마법까지 보여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쳤던 그동안 과거의 일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힐링가족 모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실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지나죠? 여러분들의 재산 두 배, 세 배 늘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